안녕하세요. 뇌숨치료학회 이성모 원장입니다. 오늘은 뇌숨치료 중 비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코 안에는 항아리 같은 구멍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를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3, 40개 정도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부비동은 뇌와 눈 가까이에 있는데 숨을 쉴 때마다 바람이 드나들면서 부비동 주변의 뇌와 눈, 코의 열을 식혀주는 기능을 합니다. 부비동은 호흡을 할 때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가습기의 역할, 온도 조절기의 역할,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비염이 있어 비강이나 부비동의 공간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시원한 바람이 통과하는 양이 적어지거나 바람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뇌와 눈과 코를 식히지 못하게 되면서 뇌와 코, 눈, 귀, 전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기나 비염, 미세먼지와 각종 환경오염, 음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비강과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고 부종이 생겨 어혈과 농이 차게 되면 만성비염이나 농이 쌓이는 질환인 축농증이 악화되고 두통이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입냄새가 심해지기도 하고 성장기의 어린이들은 성장부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성장기에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는 뇌하수체의 열을 식히는 기능을 하는 저평동이라는 부비동의 공간이 좁아져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 면역력이 떨어지고 자연 치유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도 잔병 치레를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가 막히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져 학습 능력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비강과 부비동의 환경을 개선시켜 과다한 분비물의 발생을 줄여야 합니다. 뇌숨치료는 뇌숨침과 약침, 경혈침으로 비강과 부비동의 염증과 어혈, 농을 제거하고 증상에 맞는 한약을 처방하여 비강과 부비동을 건강하게 하며 알레르기 비염과 만성 비염을 치료합니다. 뇌숨치료는 코로 숨을 쉬게 합니다.